온타리오주 토론토 한국 노인회가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. 노인회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스포츠 댄스와 스트레칭, 크로마 하프, 하모니카, 7080 통기타 반, 마작반이 추가됐습니다. 또 오는 3월 5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회계사 자원봉사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도와준다고 전했습니다. 이외에도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는 무료 헤어컷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한편 지난주에는 최근에 부임한 이재용 부총영사와 박문용 영사가 노인회를 방문하고 이사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외에도 홍인영 영사와 이병승 교육원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.